그런데 다음 날. 일어나셨어요? 저 배고픈데 아침 좀 차려주세요. 뭐예요? 저희 누나 아침잠이 많거든요. 어참 뻔뻔하기가 그 누나의 그 동생입니다. 졸지에 객식과 아침밥까지 차려주게 된 미순 씨.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. 우리 아들 오기만 해봐요. 집안 분위기가 어째 폭풍전야처럼 불안불안합니다. 며칠 후 부상에서 회복한 미순 씨가 오랜만에 일터로 향하는 길입니다. 갯벌 가세요? 저도 같이 가요. 네가 왜? 어머니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두면 좋잖아요. 주식이는 새벽에 갔어요. 얼른 가요 어머니. 웬일인지 화진 씨가 일을 같이 하겠다며 미순 씨를 따라 나서는데요. 하지만 잠시 후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 사람은 미순 씨 혼자입니다. 화진 씨는 대체 어디가 있는 걸까요? 어허 참, 화진 씨 지금 소풍 나왔어요? 아이, 그러면 그렇지. 아이고, 아이고 내 팔다야. 아니 이럴 거면 무하러 쫓아와서 미순 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지요? 그런데 슬슬 시간이 됐네. 어머니! 어머니! 그만하시고 가서 좀 쉬세요. 아이고! 가서 시원한 음료수 한잔 드시고. 아이고, 아이고 얘가 덥자, 왜 이래. 아이고.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일까요? 화진 씨가 미순 씨를 갯벌에서 억지로 끌어냅니다. 요거 먼저 드시고 계세요, 어머니. 미순 씨를 쉬게 하더니 직접 갯벌로 들어가는 화진 씨. 그런데 아니 이건 또 뭐 하는 거죠? 화진 씨가 일부러 자신의 얼굴과 몸에 진흙을 바르기 시작합니다. 아니 좀 뭐 하는 짓거리 저게? 이거 아무래도 뭔가 좀 수상한데요. 바로 그때 어머니. 어머니. 아이고 아들 왔어. 네. 화진 씨. 정수 씨 왔어요? 엄마 화진 씨한테 이런 일도 시킨 거야? 아니다, 내가 왜 시키니? 아이 어머니가 조개 캐는 법도 알아야 된다고 하셔서 힘드네요. 야, 내가 언제 그랬어? 엄마, 화진 씨랑 잘 지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. 화진 씨. 아이고 잡다 잡다. 화진 씨 정말 보통이 아니군요. 아이고 저 여우 같아. 아이고 화진 씨 보자.